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순종한다는 것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단장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단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장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어떤 외모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인 거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도 아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라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도록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내 된 자들아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남편으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아내가 되어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곧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내라면 이 아내는 남편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지으시고 이 남편인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그 아내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여자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원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호흡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호흡이란 히브리어의 단어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을 가진 호흡.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호흡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담에게 들어간 생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아담에게 부음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생령이라 말했어요. 근데 생령이라고 말한 네페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신 본능, 하나님의 본능,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본능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불어넣어졌으니까 그는 생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본능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지만 그렇다면 이 아담의 가진 본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 우리가 창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본능을 가진 자로 지어졌구나. 근데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본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과 그 마음을 닮은 자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창조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차이냐? 죄를 지으면서 생기가 부어져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본능과 마음과 생명을 가졌던 자들의 그 영이 없어지고 대신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주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이 사단이 되어지니까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능과 생명은 없어지고 사단의 본능과 사단의 마음과 사단이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죄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서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완전한 죄인이 된 것이에요. 완전한 죄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다 무너진 죄인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계획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담을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지은 거예요. 아담의 표상으로 똑같이 지어놓은 거예요. 왜? 이 아담의 범죄를 갚아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아담이 와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지은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했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히브리 말로 에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은 남자라는 단어가 이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더 하나를 붙여서 이시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를 주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한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어요. 싫든 좋든 남자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더욱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믿는 사람이면 더욱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순종해야 돼요. 왜? 이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담을 짓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라는 말이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에베소서 5장의 30절부터 3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그의 아내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 아내를 맞이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연합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비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연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본성과 거룩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같이 죄인이 돼서 철저한 죄인들이 그 거룩함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내들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지어진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아멘? 이 죄를 다 도말해버리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냐.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해버렸다.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구원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 구원자이니까. 아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얘기는 근본, 생명의 근본이신 그 자리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처음 창조됐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 어디서부터 지음을 받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아들로 지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지음받았어. 그 아들로 지음받은 것처럼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죠. 우린 각각 있는 자인 것 같지만 각각 있는 자가 아니라 다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고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독생자라는 의미는 독생, 스스로 사는 자.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해서 begotten son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뭐냐면 아들로 오신 자. 스스로 사시는 분이 아들로 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다. 스스로 사는 자가 아들로 오셔서 그 생명의 계시를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생명을 힘입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고 원래 아담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잊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 자, 그것을 거듭난 자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남편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과 합방을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돕는 자의 배필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한 영, 한 몸,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한다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이 연합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내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 옛사람을 못 받고 다시 말하면 죽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의 갈비뼈가 온전히 다시 허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려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물과 피로 나음을 입은 그의 안에 갈비뼈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아들이심을 나타내도록 일하시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면서 그분만이 단 한 분 구원자임을 나타내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우리가 나아졌지만 이 물과 피로 나아진 거듭난 심령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 땅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때 물과 피는 하나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보았다면 나는 하늘에 들어간 자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돕는 배필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로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 순종하는 일이 그래서 교회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내 의를 가지고 내 뜻으로 뭔가를 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하지만 한 뜻을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는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세례를 받은 자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할례 표징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죽어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의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교회인 겁니다. 내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에는 육적인 아내들아 육적인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도 있고 또 영적인 아내들아 너의 영적인 남편에게 순종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어찌 아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아셔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좀 괜찮을까요? 만약에 남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거부감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법에 우리는 싫든 좋든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얼만큼 순종해야 될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내 말을 한다고도 말하지 아니하셨고 내 뜻을 행하러 왔다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한다라고 했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 정말 저만 혼자서 열심히 예수 믿을 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남편도 예수 믿고 함께 이 은혜 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너무 슬퍼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어요. 예수님, 정말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왜 내 남편에겐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래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왜? 나 때문에. 주님은 그때 저한테 순종이란 두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캄캄한데 하얀 글씨로 순종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의 순종함이 없다면 인생들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었다. 아내 된 자들아 너희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의 순종이 내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사단은 더 우리 남편을 호벼 파서 나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짓밟는 소리를 골라가면서 하는데 원래 참 착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말을 내 자존심을 긁는 말, 나를 정말 바닥에 내 친구 짓밟는 것 같은 말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면서 하는지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하라. 그래서 눈물로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참으로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이 말씀을 내 안에 늘 그렇게 속을 뒤집어올 때마다 찬양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 새겼어요. 온유하려고, 정말 성내지 않으려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릇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이 찾아왔고 그 평강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요동함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순종이 나에게 이와 같은 정말 평강을 맛보게 하는구나. 그 요동치는 파도가 내 심령 속에 막
요동을 치던 그 파도가 어느새 잔잔해지고 그 평강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나올 때는 기뻐 뛰는 심령이 된 거예요. 기뻐 뛰는 심령이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잘하죠. 해달라 소리 안 한 것까지. 뭐가 필요하세요? 과일을 좀 깎아드릴까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원하세요? 아주 친절해 극치를.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사랑이 부어져서 기쁨이 부어졌으니 아주 친절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남편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종을 배웠어요. 아, 내가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마귀 자식이라고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회개시키셔가지고 정말 주님 내가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을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 거지 네가 잘나서 네가 먼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에게는 아직 나를 훈련해야 되니까 믿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직 믿지 않는 것인데 내가 그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배운 것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섬기고 사랑해야 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그 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결혼 초에 나랑 결혼할 때 약속이 예수 믿는 거였거든요. 예수 믿어야 결혼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질 땐 안 먹혔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말이나 어떤 책망이나 어떤 뭔가를 이렇게 훈계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행위를 보이니까 달라진 게 보이잖아요. 변한 게 보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가장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옆에서 늘 보는 남편은 속일 수가 없죠. 벌써 그 말에 그 행동에 모든 것을 읽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행해야 하는 그것은 억지로나 함께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행위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마음도 진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진심이어야 하는데 이 미운 짓 하는 남편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야만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분부화되어져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보이는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알고
아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진 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져요. 주님의 마음을 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하세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 우리한테 그런 마음 가지라 그러셨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말미암아서 살 수 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의의와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나타낼 때는 벌써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온유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도 안 받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 게 온유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함으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마음을 닮으니 이제 그 영혼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서 사랑의 마음이 와서 이 사랑은 육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은 give and take야. 영적인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한없는 사랑, 제한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영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바되어져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엎어지고 또 반복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네가 내 앞에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아내 된 자들이 이제 남편을 돕기 위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세우고 그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는 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너는 나와 함께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자녀를 낳아주렴 단장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단장시키셔요. 그래서 나의 단장은 곧 자녀를 낳기 위한 단장이요. 남편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한 단장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먼저 믿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단장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되어져서 남편이 믿지 아니하면 남편이 내 앞에서 미운 짓을 한없이 하면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남편을 또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하면 돼요? 순종. 엎드려지시면 돼요. 엎어지고 제쳐지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해도 내가 바로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걸 생각하면서 끝없는 인내와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되었다, 참 잘했다 하고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제가 말로 할 때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줘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왜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했는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할 때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별로 좋아 안 했어요.
여자로 지음받은 거에 대한 상처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데다가 남편 앞에 굴복하는 거를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돕는 배필로서 요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돕는 배필로서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철저하게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거를 뭐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와 같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남편이 내 장막인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 혼인했습니다. 이렇게 혼인한 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다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합방하고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배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단장하는 행위예요. 뭘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할 때 흰 세마포를 입는다고 말하잖아요. 흰 세마포를 입는 게 무엇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내에게 들어온 것처럼 저들도 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비에게서 나온 그 남편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내를 위해서 당신이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주님의 저 아내들에게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 이 모습이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부로 정결하게 단장하는 건 내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이 세마포를 입는 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죠. 아내가 단장하는 행실인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행실. 이 거룩함을 입는 행실은 철저하게 자기는 죽어지는 거, 낮아지는 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생명으로 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데까지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할 때 믿지 않냐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형제가
그 생명으로 살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하길 원하세요? 신부단장 무엇으로 하고 계세요? 신부단장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입을 수 있는 생명의 옷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옷을 입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교회에 1년 되면 주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의 아내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받은 자라면 또한 가정에서 아내의 직분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남편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되어지라는 거죠. 그 돕는 배필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알 때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하죠.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들이 자기가 거룩함을 입은 것을 나타낼 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거룩함을 입고 그의 자녀도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건 아내가 거룩함을 입은 것을 볼 때에 그 행위를 볼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거룩함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거룩함을 입고 그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 순종이 믿지 않냐는 남편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이 거기서 낳은 자녀도 거룩함을 입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게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정결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이 정결함이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죽고 기도로 나를 내려놓으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 정결함은 두려워하는 경외함 때문에 행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왜 순종해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그 질서의 순종함으로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숨은 사람은 무엇으로 단장해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바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육의 남편에게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이 글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정말 내 속사람을 단장한 사람이 사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한 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그걸 그대로 믿고 함께 돕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줬어요. 결국은 자기가 하갈을 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세라가? 우리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또 아브라함도 역시 그래서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낳고 나서 사라는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후에 낳은 아들 이삭도 고통을 당했어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4장에 무엇으로 표현하면 육체의 사람이 약속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육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죠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낳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돕는 배필을 해야 할지를 잘 배웠고 잘 가르치면서 그렇게 정말 이와 같이 썩지 아니한 온유한 심령과 속사람이 단장되게끔 가르쳤다면 생명의 사람들을 낳았다면 육체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서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은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못 남편을 섬긴 거예요. 남편을 잘못 섬기니까 그것이 잘못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져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은 전부 다 거룩하지 않은 자녀들을 낳게 된 거예요. 육으로 가르치고 육으로 행하니 육의 자녀만 낳은 거예요.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을 가진 믿음의 사람일 뿐이지 실제로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왜 이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녀가 정말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해요. 거룩한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본을 보여야 자식이 거룩함을 잊고 그도 똑같이 돕는 배필로서의 가야 할 길을 알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단장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단장되어져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 단장된 신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부는 예수님의 피와 말씀에 의해서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못 받고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의 자녀를 낳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가정 내 팽개치고 길거리로 떼어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본이 보여져야 돼요. 그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자녀가 거기서 거룩하게 양육되어진 것이 나오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다 본이 되어질 때 구원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일지라도 자 섬기고 할 때 그 남편이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아내의 행한 행위로 뭘 나타내요? 덕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되어지고 다른 자들도 믿음으로 나와서 자녀를 낳는 역사가 바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먼저 믿었다고 잘난 척 하지 맙시다. 남편들 잘 안 믿는 분들 있죠?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안해된 자들이 나아갈 바를 바로 행하고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될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돕는 배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돕는 배필로서 주님 앞에